2010년 KBS 중편 드라마 남자 우수 연기상 후보를 보시겠습니다. 현시 KBS 연기 대상 우수 연기상 중편 드라마 부문 남자 후보. 나 구영아야. 이 정도로 감동하다니. 성균관 스캔들 송중기. 준호 오지호. 하지만 넌 달라. 날 잡았습니까? 도망자 플랜 B 정지훈. 진정해요. 그 입 다물어요. 부자의 탄생 지현우. 무슨 일이 벌어져도 각오하랬잖아. 날 잡아줄래? 신데렐라 언니 천정녀. 자, 그럼 이분이네요. 2010년 KBS 연기대상 우수 연기상 중편 드라마 부문 남자 수상자는 오지호 씨. 네, 오지호 씨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, 오지호 씨. 주선 최고의 무장 송태하 역을 맡아서 마초적이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여성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와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와. 네. 김갑수 선생님의 재미있는 재치 있는 시상과 함께 이분이네요. 네. 자,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. 네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한 길을 갈 때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었는데요. 12년 동안 옆에서 지켜준 요한이 형, 영빈이, 봉훈이 정말 고맙습니다. 그리고 항상 제 옆에서 격려해 주시는 지훈이즘, 그리고 일본 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멋진 작품에서 저를 캐스팅해 주신 곽정희 감독님, 천성현 작가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제가 35년 동안 부모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좀 쑥스러워서요. 좀 안 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부모님, 아버님, 어머님, 누님, 동생, 그리고 재수 씨하고 그리고 조카 다현이, 그리고 얼마 전에 태어난 오승아 양, 제 조카인데요.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, 진심으로 그리고, 축하드립니다. 네. 네. 진정성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멋진 소감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아이고. 네.